지금 화면 보시면 GPT 삼색 들어가서 GPT 만들기를 들어가서 그냥 구성에다 넣고 내용을 넣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 그냥 이렇게 넣는 경우들도 많아요. 모집 공고 설명 그냥 뭐 모집 공고 어차피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지침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식으로 그냥 넣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와 관련된 사전 학습 문서를 읽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대답해줘. 아직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쉽게 대답해줘. 결과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먼저 알려주고 이렇게만 넣어놓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넣어놔도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제 생각에. 파일 업로드하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문서를 많이 학습시키려고 하면은 그걸 또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 내가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다음 단계를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얘가 아까 그 18페이지 관련된 문서를 어느 정도 읽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돼버리고 그냥 만들기를 저 같은 경우는 눌러버리고 먼저 시작부터 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링크를 있는 모든 사람이나 GPT 스토어에다가 굳이 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넣어놓고 모집 공고가 얘는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를 다 학습하는 AI가 된 거죠.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물어보면 내 맘대로 다 물어볼 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여기서 이제 얘랑은 더 편하게 대화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얘랑 진행했을 때는 더 편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 마음껏 물어보면 되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나는 크리에이터로 얘랑 이제 첫 번째 대화니까 크리에이터로 직업을 갖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까? 물어보면 얘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내지 검색 중이 그 문서를 한번 18페이지 된 걸 한번 읽고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주요 확인사항 이런 것들 넣어주고 지원 제외 업종은 뭔지 지원 내용은 뭔지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 하나부터 얘부터 학습시킨 다음에 얘랑 얘기를 해서 결과가 된다 안 된다부터 나오고 거기 안에서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지 여기서 만약에 얘의 답변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빨리 잡고 GPT 편집으로 들어가서 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는 뭐 샵샵샵을 사실은 잘 안 쓰긴 합니다. 원래 이제 개발로 했을 때는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어느 정도 얘 먹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써준 게 좋긴 하지만요. 그냥 오늘은 써보겠습니다. 나는 현재 크리에이터로 직업을 갖고 있어. 하고 여기서 내 나이는 현재 45세야. 그리고 내 사업장은 경기도 수원이야. 이런 것들을 또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거나 너무 많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키고 또 물어보시고 또 대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뜻하지 않게 너무 진지하고 너무 많이 물어보고 이게 실패했네 뭐했네 하는 것보다는 물어보고 대답하고 학습시키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학습시키고 물어보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 물어보고 얘한테 크리에이터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건 45세고 경기도 수원이라고는 사전 학습을 시켜놨으니까 크리에이터로 지원 사업 중에서 유튜브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서 얘한테 몇 번을 물어보고 나면 이게 어떤 건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보면 유튜브 컨텐츠 제작 사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다음을 확인해야 된다. 창업 후 3년 이내인지 여부. 그러면 이걸 보시고 나는 창업하고 3년 이내다라고 얘한테 학습시켜 놓으면 이 질문 또 안 나오겠죠. 다음에는.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 업종이 아닌지 사행성 업종 유흥업 이런 거 아니구나. 이 대답이 나왔었던 거는 아까 비교적 쉽게 대답해줘라는 문구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요약을 얘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고서요. 제가 볼 때는 얘를 이제 켜놓고요. 다른 것도 닫아놓습니다. 이제 얘를 켜놓고 또 신청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초기 창업 패키지가 이런 거구나 라고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면 얘한테 다시 한번 또 이제 물어봐야 될 텐데 초기 창업 패키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주소를 공유해줘. 넣습니다. 이제 그럼 내용 뭐 대충 아까 보니까 3년 이내고 대충 어떤 것인지 가능하고 나와져 있으니까 얘한테다가 다운로드 신청서를 이제 작성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신청서를요. 모집 공고가 나와져 있고 자 여기 제출 안내 나와져 있고 양식이 여기 있었어요. 아까 있었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지원 단계 그러니까 뭔가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이걸 쓰라 이거죠. 예 이걸 쓰라고 나와 있어서
요 문서도 보시면 작성 목차, 그럼 지금 창업 아이템 및 배경,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져 있죠. 사업 계획서, 일반 현황, 그리고 아이템 개요, 어우.